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완전한 지혜와 지식 시편 119편 89절서부터 10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하늘에 영원히 서 있고 주의 신실하심은 온 세대에 걸쳐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을 세우셨으니 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주의 법들을 따라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주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이 내 기쁨이 아니었다면 내가 고통당하다 몽랑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은 주께서 그 교훈으로 나를 되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찾으니 말입니다. 악인들은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주의 기운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주의 계명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내가 하루를 종일 그것을 묵상합니다. 주께서 그 계명으로 나를 내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스승들보다 내게 더 많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주의 교훈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습니다. 주의 교훈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모든 악의 길에서 않도록 발을 잘 간수했습니다. 주께서 직접 나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이렇게 달콤한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깨달음으로 얻으니 모든 잘못된 길을 싫어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완전한 지혜와 지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은 의인과 악인 그리고 의인과 악인 그리고 교만과 겸손 그리고 모든 선과 악 이런 그 대조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듣는 것 그것과 그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시편을 볼 때마다 이 시편은 우리 믿음 생활의 교과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시편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성경은 뭐 이렇게 스토리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주인공이 있고 또한 뭐 등장 인물이 있고 뭐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시편에는 이제 쭉 그냥 기도나 찬양 같은 그런 고백이다 보니까 무슨 일기장 같은 거다 보니까 이거 내용이 다 뭐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조금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말씀을 잘 보면 이 안에 심지어는 이 시편이 예언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언.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시편이 좀 절망적으로 때로는 좀 암담하게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그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승리하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 그 선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또한 예언적 선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환경에 또 어려움 속에서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9절, 90절, 우리 91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하늘에 영원히 서 있고 주의 신실하심은 온 세대에 걸쳐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을 세우셨으니 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주의 법도를 따라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은 모든 것이 주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영원히 서 있다. 또 주의 신실하심은 온 세대에 걸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할아버지 때부터 그 아버지 때로부터 그 본인으로부터 또 후대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내 때에서 끝나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자녀들의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도를 따라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은 모든 것이 주를 섬기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다 누구를 섬겨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 말씀에 서 있다는 것이죠. 92절부터 9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내 기쁨이 아니었다면 내가 고통당하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은 주께서 그 교훈으로 나를 되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찾으니 말입니다. 아멘. 주의 법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90절에 내 기쁨이었다. 기쁨이 아니었다면 멸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20편 119편은 특별히 이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기쁨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미 무너졌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교훈을 잊지 않는 것은 나를 되살리셨기 때문이다. 교훈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주의 교훈을 찾았다. 내가 주의 교훈을 찾았다. 나는 주의 것이니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90절 따라옵시다. 나는 주의 것이니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 이게 소속이 중요하니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의 고백은 악인과 의인, 순종과 불순종 명확하게 나눠져요. 주님의 것 아니면 세상 것이죠. 그 소속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뭐가 분명해야 돼요? 소속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 뭐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죠. 이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분명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응?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이고 내가 마귀의 자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응?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95절부터 97절 시작. 악인들은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지. 나는 주의 교훈을 깊이 생각하겠어.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주의 계명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어,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내가 하루 종일 그것을 여기서 이제 악인이 등장하죠. 악인의 특징은 뭐예요? 죽이려고 기다려요.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뭐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나니. 악한 것들은 뭐예요? 선한 사람들을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이게 뭐 우리 육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건 뭐냐? 잘 보세요. 죽음이라는 게 뭐냐?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먹지 말지니 먹으면 정녕 뭐예요? 죽으리라. 근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고 나서 그들이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이제 세월이 가면서 나이 들어 병들어 죽게 되죠. 그럼 그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대화와 모든 것이 뭐가 됐어요? 단절이 된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전화가 이렇게 유선 전화였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화 가지고 싸우면 뭐 한다 그래 막 전화 응? 막 손 잘라버린다 그러죠. 전화 코드를 자르면 어때요? 응? 단절이 됐죠. 뭐 핸드폰, 뭐 뭐든 뭐 이렇게 무선으로 그러나 그 안테나 기능이 떨어지면 뭐가 돼요? 단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죽인다는 그 죽음이라는 건 뭐냐?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단절.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여러분, 아까 마귀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뭐 하기를 원해요? 에? 단절시키기를 원해요. 그게 세상적인 유혹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수단이죠. 우리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 나는 주의 교훈을 깊이 생각합니다. 악인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려고요? 끊어지려고 하나님과 목통이 되게 하려고 하지만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더 깊이 생각한다. 이 깊이 생각한다는 건 뭐냐? 묵상한다는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 환경이 안 좋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묵상하고 세상을 묵상하는 96절에도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주의 계명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모든 주의 계명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내가 하루 종일 그것을 묵상 all day long I meditate all day long 내가 하루 종일 How I love you, my Lord.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합니까? How I love you, Lord.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랑, 당당히 내가 사랑한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요? 그 말씀을 두려워 놀림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한다. 저는 지금 이 나라가 하루 종일 온 백성으로 하여금 뉴스를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뭐예요? 뉴스에서 또 나오고 핸드폰에 키면 뉴스 또 나오고 TV 키면 또 나오고 뭐, 패널들이 뭐 여러분 뭐 뉴스를 묵상한다고 뭐 진리를 알게 됩니까? 아니에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세상 건 아무리 묵상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98절부터 10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계명으로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스승들보다 내가 더 많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주의 교훈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습니다. 주의 교훈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 먹는다고 깨달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간다고 뭘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 지킬 때. 모든 스승들보다 내가 더 많은 통찰력이 있다 왜요?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이다.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셨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20편 119편의 주제가 뭐예요? 말씀의 중요성. 따라합시다. 말씀의 중요성. 왜 말씀이 중요하냐 이거. 우리가 시편이 단지 그냥 뭐 노래고 기도고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고. 따라합시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고 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함께하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 보면요, 말씀을 쓰죠. 말씀을 틀어놓죠. 말씀을 암송하죠. 또 말씀을 연구하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이렇게 성경 통독을 1년에 한 두 번 정도, 특별히 그 같이 있었던 전도사님이 저희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성경 통독을 또 잘 전문적으로 공부하셔서 뭐 고난 주간 그리고 추수감사절 두 번을요 아침 9시부터 뭐 저녁까지 저녁 9시까지 거의 12시간을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5일을 성경 통독을 해요. 그러면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9시부터 저도 한 몇 번 해봤어요. 전에 교회 있을 때 토요일 날 아침부터 모여가지고요 밤 9시까지. 근데 그것을 이제 뭐 하루에는 다 안 되죠. 한 5일 동안 하면요 중간중간에 설명 들으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야 누가 하나 보니까요 한 20명 정도 하더라고요. 막 앉아가지고 관례 놓고. 근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한 번 한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교회 이렇게 무슨 시상하는 거 보면요 성경 쓴 사람, 성경을 다 쓴 사람, 성경 한 번 읽은 사람, 두 번 읽은 사람, 심지어는 뭐 오독도 1년에 뭐 1독은 엄청 많아요. 성경 1독은 엄청 많고 2독, 3독, 성경 5독 1년에. 그래서 제가 전통적인 교회 보면은 아 이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회만 뭐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런 삶이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1절부터 104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모든 악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발을 잘 간수했습니다. 주께서 직접 나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쩌면 이렇게 달콤한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내가 주의 교훈에서 깨달음을 얻으니 모든 잘못된 길을 싫어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무엇보다 달아요? 꿀보다 더 달다. 내가 주의 교훈에서 깨달음을 얻으니 모든 잘못된 길을 뭐 한다고요? 싫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진리를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악한 것을 뭐하게 돼 있을까요? 싫어하게 미워하게 돼 있어. 내가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 주님이 직접 나를 가르쳐 뭐로 가르쳤어요?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말씀을 지키려고 모든 악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발을 잘 간수했다. 무슨 말이에요? 악, 우리 삶에 구덩이를 파놓는다 그러죠? 원수들이 빠지지 않게 했다는 것. 말씀이 내 이렇게 어쩜 이렇게 달콤한지요. 주의 법을 내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잘못된 길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악한 것을 뭐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우리 조이 도슨을 뒤에 넘겨보시면 영원히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삶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게 되었을 때 그분의 사랑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을 때, 다른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에게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무게에 함몰되지 않는 비결은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제 삶의 즐거움으로 삼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무감각하고 습관적인 묵상을 멈추게 하소서. 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온종일 즐거이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인 것임을 증명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습관적이고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즐겁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은 즐거운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손을 높이 들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세배 부르고 동성으로 오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우리 박혜정 집사님의 우리 둘째 딸이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딸을 회복해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중환자실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워 모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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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을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